안녕하세요. 이제 텃밭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농사의 기본은 밭 만들기인데요. 밭 만들기만 잘해도 그 작물을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밭 만들기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밭 만들기 전에 필수적으로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토양 검정입니다. 그래서 내 토양에 그러한 어떤 성분이 부족하고 어떤 거는 많고를 쫙 파악해서 시비 처방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정확한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 않을 경우 지금부터 이제 조그만 텃밭일 경우에는 아마 거의 안 하고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모든 작물을 정식이나 파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밭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4주 전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식 4주 전이나 뭐 파종 4주 전이나 모든 작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 중하순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강부터 시작해서 다 파종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종구 정식 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부터 밭 만들기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 전에 하셔야 될 것.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석회 고토 뿌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 고토를 4주 전에 밭에다 이제 딱 뿌려주시고요. 퇴비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퇴비하고 석회하고 섞여지게 되면 질소를 휘발시키는 그러한 그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간격을 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했을 경우에는 그냥 하셔도 많은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먼저 뿌려주시고 아니면 석회 뿌리고 나서 한 2, 3일 뒤에 이렇게 퇴비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퇴비를 이때 뿌릴 때 뭐를 함께 뿌리면 좋냐면은 유박 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그러한 비료인데 유박은 유기질 함량이 높은데 퇴비라기보다는 비료 성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충분한 양을 넣고 조그만 유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퇴비가 냄새가 많이 나면서 질척거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4주 전에 이 퇴비를 뿌리셔서 여기 밭가리를 딱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묵혀서 쓰거든요. 소금 이렇게 간수 빠지면 쓰듯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1, 2년 정도는 묵혀서 퇴비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충분한 이 퇴비가 숙성이 돼서 미숙 퇴비가 되지 않거든요. 완숙 퇴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했을 때도 가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질척거리고 퇴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가스 피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작물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미숙 퇴비를 쓰게 되면은 곤병이라든지 선충이라든지 이런 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는 완숙 퇴비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안숙 퇴비가 없어서 지금 올해 안숙 퇴비라고 써지긴 했지만 또 충분히 발효가 그 숙성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 또 너무 질척거린다 그러면 4주 전에 뿌려서 충분히 밭가리를 해가지고 저 지금 다 밭가리 해놨잖아요. 밭가리를 해놔서 충분히 휘발할 수 있게끔 퇴비에 가스가 날아갈 수 있도록 4주 전에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3주 전에 해도 되는 것은 약간 퇴비 냄새는 나고 조금 약간 고슬고슬하다 퇴비 냄새가 조금 난다 이랬을 때는 3주 전에 밭가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퇴비가 완전히 완숙 퇴비여가지고 거의 퇴비 냄새가 나지 않고 고슬고슬한 그런 퇴비라면 2주 전에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퇴비의 완숙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간은 정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퇴비를 뿌려서 딱 밭가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파종이나 정식 1주 전에 해주는 것이 바로 화학비료 밑거림입니다. NPK라든지 여러가지 미량 원소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러한
화학 비료를 적정량을 여기에다가 살포를 해줍니다. 살포를 해주고 또 여기에다 이제 바로 잎상 붕사를 함께 여기다 조금 미량 원소거든요. 조금 처리를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병해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살충제나 살균제를 함께 뿌려가지고 두두경성을 딱 해놓습니다. 두두경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3일 전에 비닐멀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비닐멀칭을 안 하게 되면은 가물 때 수분 증발이 너무 심해서 가뭄을 탈 수가 있죠.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적정선에 물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또 습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노동력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작물 재배할 때 물론 노지에 재배한 것도 좋지만 제가 막 풀 메고 어쩌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서 항상 비닐 멀칭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추밭이라든지 뭐 참깨밭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대박을 친 게 뭐냐면은 고랑에다가 반드시 저는 이러한 제초매트를 다 깔았어요. 제초매트를 깔아가지고 다시 또 이거 떨어질 때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고랑에다 제초매트를 딱 깔아주니까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그 많이 비가 왔을 때는 바로바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면서도 이게 이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가물었을 때는 물이 흡수된 것이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훨씬 좋고 또 잡초가 나지 않아서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풀매는 작업을 안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잡초매트 한번 사서 깔게 되면은 매년 재활용이 거의 몇 년간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3일 전에는 비닐멀칭하고 고랑에는 잡초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밭 만들기 하신다면 모든 작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